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 사이에 박광남 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게 얼마 만입니까? 아, 한 7, 8개월 정도 됐을까요? 그렇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예, 그렇죠. 저희 저번에 오피스텔에서 촬영할 때 네, 그때가 마지막.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이야, 하여튼 잘 지내셨어요? 뭐 요즘엔 굉장히 좀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사실 뭐 오늘도 이게 방송이 다섯 번째라서 아침 6시 정도부터 지금까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좀 너무 반갑기도 하고 다른 예. 매체에서 뵐 때 특히 미래에셋 뵐 때 반갑기도 하지만 조금 좀 마음 아픈 게 아, 우리 3%가 길러냈는데 이걸 싹 빼가시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하여튼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급동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자꾸 급동이라고 물리적으로 그 큰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아유, 급히 달려왔는데. 자,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그 3프로 애청자분들에게 뭘 오늘 또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사실 오늘 나오게 되는 게 확정이 되고 고민을 굉장히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달을 좀 드리는 게 좋을까.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하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근데 내용은 쉽고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어서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시계가 좀 보이지 않을 때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이벤트들 중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것들을 다시 좀 확인하는 습관들이 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최근에 뭐 인플레이션도 그렇고요. 뭐 연준 이슈도 그렇고 오미크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은 시장의 시계를 좀 많이 좀 흐릿하게 만드는 느낌이 좀 들어서 유사한 스킴으로 최근에 있었던 큰 그림들을 다시 좀 확인하는 이 과정에서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중요하죠. 일단 예,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건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맞아.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할 예. 것 같아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관련된 내용으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포인트는 이 글로벌 저성장과 팬데믹 그리고 연준의 정책 변화 이슈 뭐 그다음에 큰 정부가 나타나게 된 배경 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10년물 금리를 제가 하나 그려서 왔습니다. 자료를 네. 좀 띄워주시면 일단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이 10년물 금리가 우하향 추세를 계속하고 계속 나오고 좀 있죠.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소위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라고 해서 저쪽에 상단 보시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대략 20%까지 올라갔었던 네. 이제 상황. 사실 뭐 볼커 폴볼커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198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되면서 사실은 작은 정부를 주창하면서 시장 경제에 굉장히 많이 맡겨놨던 시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주가도 상승했고요. 금리도 하락하면서 대부분의 사실은 군데군데 이제 증시의 변곡점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호황 국면을 맞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표면적인 장기 호황 국면이 지속되기는 했지만 사실 2000년 이후 닷컴 버블 이후에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향돼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경제가 성숙기에 들어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잠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향할 때는 리스크가 분명히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리스크는 경기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 소위 룸이 그렇죠. 줄어든다라는 거죠. 사실 이번 팬데믹만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채 3%가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와 기준금리의 추이를 아까 보시더라도 사실 고점이 돌파되지 못하고 계속 낮아지는 형태로 내려와 있었다라는 점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나 팬데믹 등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이 기준금리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고점이 낮아졌었는데 유럽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와, 유럽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마이너스 금리까지 그렇죠. 경험을 했던 상황이니까요. 여기에서 사실은 연준과 미국의 딜레마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이 그동안 사실 지속적으로 이야기해왔던 게 사실 작년 8월 이전까지만 해도 두 가지 채무에 대해서 항상 좀 이야기를 해왔었잖아요. 완전 고용, 그 다음에 물가. 아무래도 물가 안정. 다만 이제
08년 이후에 사실 양적 완화를 1차, 2차, 3차를 하는 과정에서 2019년 정도까지 또 한 10년 가까이 장기 호황 국면이 일어났었죠. 예. 이런 장기 호황 국면이 일어나서 완전 고용이 이렇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쉽게도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뭐 증시는 나쁘지 않았고요. 미국의 GDP 성장률도 뭐 대충 2% 중반대 나오면서 나쁜 흐름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사실 저는 좀 퀘스천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네. 있어요. 저희가 지금 팬데믹을 겪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뭐 코로나에서 변종된 바이러스라고 하는데 네. 그냥 또 뭔가 새로운 코로나 시즌 2 라는 게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뭐 또 우리는 늘 교과서대로 하는 걸 그렇게 배웠어요. 저도 정부 쪽에 일을 했었을 때. 돈 풀어라, 금리 낮춰라, 뭐 늘 하는 걸 하겠죠. 예, 근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0%고요, 여전히. 하긴. 그리고 돈은 이미 다 상당히 풀렸죠. 많이 풀었습니다. 네. 사실 여기에서 오는 딜레마가 분명히 그렇네요.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만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면 저는 역시나 또 헤쳐나갈 무기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확실한 건 여력이 과거에 비해서 줄었다라는 거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에서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예. 하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발생한 연준의 정책 변화라는 부분이죠. 소위 AIT라고 하는 네. 타겟 인플레이션이 왜 나왔나라는 부분을 저희가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작년 8월이죠. 작년 8월에 연준에서 8월 달에 평균 물가 목표제를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 관련된 내용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좀 스킵을 하고요. 어쨌든 이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시절에 이야기를 했었던 고압 경제론하고도 사실은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다만 왜 그러면 연준은 그 시점에서 AIT를 이야기를 했을까를 또 고민해볼 필요가 네. 있는 거죠. 가장 표면적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팬데믹이 촉발한 경기 하강 국면을 네.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조치가 필요했다. 뭐 여기 저도 충분히 동의하는 바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연준이 기존의 연준의 준칙을 변경하면서까지 이런 급진적인 정책을 피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저는 고질적인 이런 경기 저성장 국면을 이번에는 탈피를 하겠다는 좀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생각에는 크게 변함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왜 그때 그 시점이냐라는 질문이 또 들어갈 수가 네.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 저성장 및 통화 정책의 부작용이 촉발한 양극화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방금 언급을 드렸던 내용처럼 미국 경제는 사실 장기 저성장 국면에 돌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좀 봅니다. 경제 위기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 여력은 점차 고갈되고 있었고요. 금융위기 당시 시작했던 양적 완화가 촉발한 양극화의 극대화가 연준이 이런 결정을 하는데 분명히 불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고요. 이제 몇 가지 그림을 좀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S&P 500의 시가총액과 소위 M2라고 하는 유동성의 상승률입니다. 이제 100이라는 기준, 07년도를 100으로 기준으로 두고요. 보시면 유사하죠. 네, 돈이 풀린 만큼 그렇네요. 그게 금융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냈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은 그림입니다. 사실 이 그림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프의 상관관계가 거의 1이네요. 네, 거의 상관관계가 1인 상태인데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S&P 500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시가총액 상승률하고 이 까만색 선은 저희가 소위 잘 알고 계시는 FANG이죠. 네, FAA인지 뭐 페이스북 이제는 메타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애플, 네. 아마존, 그다음에 뭐 넷플릭스, 구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들의 시가총액 총합인데 이들은 07년 이후에 1400배가 올랐어요. 14배가 올랐습니다. 1400%니까 14배가 올랐는데 역시나 금융시장 내에서 약간 S&P 500보다는 훨씬 더 아웃퍼포먼스 움직임들을 그렇네요. 사실 보여줬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들의 성장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유동성의 효과가 굉장히 컸다. 라는 겁니다. 근데 다음 그림을 좀 보여드리면 이때부터 조금 이야기가 이제 변할 겁니다. 왜 이 시점에 그러면 연준은 AIT를 했을까라는 이제 부분인데요. 사실 제목은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이라고 적어봤고요. 2021년 글로벌 소득과 부의 불평등 지수와 미국 내 소득별 비중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일단 미국 내 소득의 비중 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0년대 이후부터 2016년까지 소위 어퍼 인컴이라고 하는 고소득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네.
반면에 중위계층하고 하위계층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으세요. 네. 뭐 그 옆에 그림은 사실 조금 더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인컴과 웰스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자산까지 나눴을 때 데이터가 사실은 집계 기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웰스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가 전 세계 부의 7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위계층은 이제 22%고요. 바텀 50%는 2%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왜 그럼 이 시점에 이 연준은 AIT를 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던져주는 함의가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정책들은 정치와 사실 연관을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10%의 분들이 갖고 있는 투표도 투표권도 10%고요. 네. 하위 50%가 갖고 계신 투표권은 50%입니다.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촉발이 됐는데 그게 뭐가 촉발을 시켰냐? 네. 팬데믹이죠. 사실은 팬데믹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내가 하위 소득 계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생존의 위협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네. 양극화가 아무리 극대화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시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팬데믹 위기가 터지면서 사실은 저소득층 분들은 여러 가지로 정말 생존의 위기를 좀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불합리함에 대한 이슈들이 좀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 내의 정치 지형의 변화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런 뭐 시대정신 이런 얘기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네.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컨텐츠들의 인기가 많았던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네. 일단 기생충. 네. 또 그렇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요. 네. 그 근래에는 그 수우파라고 혹시 보십니까? 수우파요? 예. 네. 스트리트 뭐, 우먼 파이트. 몰라요. 그 아, 그 여성분들이 이제 파이트라는 예, 거. 예, 아, 춤추는 건데 예, 예. 제가 여기서 느끼는 공통적인 지점이 뭐냐면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양극화라는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예. 뒤에 이제 묻혀져 있던 분들이 좀 전면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환호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런 유의 움직임들을 좀 만들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고용시장 변화를 1939년부터 2019년 비교를 해보시면 위에가 이제 제조업 비중의 일자리고요. 근데 밑에가 이제 비제조업 비중의 일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제조업 비중의 일자리가 줄고 비제조업의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얘기하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우수상감 자동차 공장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네. 일자리는 줄었고요. 사실 근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네. 고연봉을 좀 주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비제조업 쪽에서도 고연봉을 줄 수 있는 뭐 일들은 많죠. 네. 다만 이때 미국에서 늘어난 주로 일자리들은 사실 접객업, 레저업 등의 사실은 굉장히 소득이 낮은 저임금 일자리가 굉장히 늘었다는 부분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다 종합적으로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벌어진 현상이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겠냐라는 화두가 분명히 제시가 됐다. 그게 연준의 AIT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큰 정부로의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이제 연준의 AIT와 더불어 글로벌 큰 정부의 시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큰 정부의 필요성은 앞서 언급한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한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팬데믹에서도 미국 정부가 사실 보여준 조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인들한테 돈을, 현금을 직접적으로 살포를 했거든요. 사실은 08년, 07년 금융위기 때는 돈을 통화정책을 통해서 이제 풀었죠. 근데 그게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가면서 사실은 유동성 함정이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런 직접적으로 돈을 풀게 되니까 사실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좀 악조건이 나타나긴 네. 했지만 분배라는 차원에서는 분명히 과거보다는 조금 더 공정한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봐주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과거의 교훈에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아시겠지만 고기를 주는 건 그 효과가 단기적이죠. 사실 단기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이런 양극화가 됐든 뭔가를 이제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즉 분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성장도 동반이 돼야 된다라는 큰 그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실 분배가 만들어내는 그 부작용도 좀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화에서 이제는 다시 중요해지는 사실 이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띄워둔 그림을 보시면 어게인 2019라고 이제 보여주면서 빨간 박스로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보여드렸어요. 2021년에 작년에 사실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었기 때문에 대략 한 5.5% 성장을 했고요. 22년에 예상치가 한 4% 실질이니까 인플레이션이 반영이 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3년으로 가면 2.2%로 이제 줄어드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게인 2019라고 말씀을 드린 건 다시 사실 2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건 물론 우리가 여기서 2021년과 2022년을 딱 자르고 혹은 2020년과 21년을 자른 다음에 보시면 2019년에서 그냥 2023년이 붙어 있다라고 네. 보셔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아마 과거에 여기 나오신 수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셨을 거예요. 좀비 예. 기업 왜 그럼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느냐. 뭐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양극화, 저성장, 좀비 기업 등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해결이 됐느냐. 네. 라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네.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다만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지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미국의 잠재 성장률에 대한 추정치입니다. 추정치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부분인데 2051년까지 사실 블룸버그에서 전망한 전망치입니다. 근데 보시면 2019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하향되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는 성장이 나올 때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2022년에 조금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미국의 잠재 성장률 추정치는 굉장히 좀 하향되고 있는 측면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제가 좀 판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면을 궁극적으로 탈피하기 위해서는 분배 중요하죠. 분배도 네. 중요하지만 역시나 파이를 키워주는 성장이 동반돼야지만 저는 잠재 성장률을 미국이 원하는 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국면과 현재 국면의 차이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그림이 어떻게 보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는데요. 사실 이 그림에 여러 가지 사실 다를 게 없어요. 사실 말씀 보시면은 뭐야 지금까지 대부분에 나와서 성장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축이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민간 주도의 성장을 포커싱을 해서 좀 봤다라고 하면 이제는 관점은 조금 다르지만 이 민간 주도와 정부 주도의 이 두 가지 틀에서 저는 시장을 바라봐야 조금 더 장기 투자에 용이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소위 얘기하는 존버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일단은 민간의 케이스를 좀 포커싱을 해서 말씀을 먼저 좀 드리면 첫 번째 민간에서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파괴적인 혁신이라는 네. 부분에서 저는 2007년, 2008년에 만들어졌던 애플의 스마트폰을 네. 가장 좋은 예시로 꼽는 편이거든요. 사실은 애플의 스마트폰 발명 이후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폭증을 하면서 소위 팡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만들어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디바이스가 혁신적으로 나왔고 거기에 기반해서 데이터가 폭증했고 관련된 서비스들이 사실은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카메라 모듈부터요. 디스플레이부터 메모리 반도체까지 그러네요. AP까지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신규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사실은 이제 민간단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의 혁신은 창의적 파괴, 예, 파괴적 혁신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단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메타버스, 여기서 파생되는 게 반도체 소프트웨어, VR, AR이 되겠죠. 두 번째 블록체인 기반에서 뭐 웹 3.0이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NFT라든지 뭐 물론 이 과정에서의 버블들은 나타날 겁니다. 네.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런 큰 그림들이 그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전기차랑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이제 내년 전망이 약간 불투명해지고 내후년 전망은 조금 더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경제가 둔화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저는 조금 기대하는 바가 네. 뭐냐면 아까 애플의 스마트폰 이야기도 드렸었지만 이 신종 새로운 디바이스가 교체되는 주기에 경제가 하강 국면을 겪는 경우는 저는 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의 판매에 대한 예를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차량을 살 때 신차가 있고 혹은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는 약간의 모양만 바꿔서 이제 판매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뭐 물론 이제 그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으면 뭐 판매량은 비슷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당연히 신차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있기 그럼요.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에서 그러면 어떤 뉴 디바이스가 사람들의 소비를 불러일으킬까라고 하면 사실은 가장 첫 번째는 전기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가 굉장한 대전환을 이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글로벌리는 아직도 뭐 2%에서 3%대,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최근 10%를 뛰어넘은 상황이지만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디바이스의 변화가 갖고 와주는 변화들,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폰에서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전기차 시대로 전환될 때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에 메타버스가 촉발한 소위 VR, AR. 개인적으로 저는 애플에서 만들어내는 VR 헤드셋, 아, VR이 뭐 디스플레이라고 해야겠죠. 이걸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게 뭐 지금 뭐 오큘러스도 굉장히 좀 잘 팔리고는 있지만 이게 특정 어떤 디바이스로서 또 하나의 축으로 자리한다면 또 여기서 만들어낼 신규 소비 수요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 이런 대전환, 소위 얘기하는 이런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을 때 경기 둔화가, 소비 둔화가 쉽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제한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주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은 이 큰 정부로의 변화는 저는 당분간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이고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는 건 정부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이 변화는 아마 글로벌리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정부의 역할론이 굉장히 커졌고 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는 숙제까지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런 성장과 분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소위 정부가 수요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시대상과 알맞는 투자는 신재생과 관련된 투자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게요. 뭐 인프라 투자가 사실은 고용 유발 효과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GDP 성장률에 기여하는 바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정부 단에서는 분명히 이런 형태의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왜 이런 좀 너무 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저는 이런 그림이 오히려 제가 오랫동안 투자를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물론 지금 시대가 사실 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 이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레이트 모더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장기 호황 국면에 그 막바지일지 중간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 큰 정부로의 기조 자체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랬을 때 상당 기간 이 같은 기조는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이야기한 큰 틀에서의 그림에서도 아니면 장기적인 그림에서도 일단 가장 큰 적은 저도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요소가 사실은 이런 그림들을 다 좀 깰 수도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속적으로 제가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보이지만 앞서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 고질적인 사실은 저성장 국면 그리고 이 양극화라는 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높은 인플레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네. 이게 경제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그 포인트는 조금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매크로한 지표들에 대한 의견과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를 앞두고서 주목해야 될 파트를 정부 주도, 민간 주도로 쭉 나눠주시면서 거기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여러 가지 그간의 스토리와 최근 전개된 얘기까지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한번 이렇게 쭉 일괄하고 나니까 지난이라고 벌써 그러네. 아직 올해인데. 네. 올 한 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쭉 뷰가 진짜 오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누구도 이제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그 매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아마 여기 우리 3프로 애청자분들도 많이 동의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 슬라이드에 주셨던 메타버스, 블록체인, 전기차 자율주행 등 이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라고 보여진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 전략을 삼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기 투자를 희망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제가 그리는 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큰 그림 하에서의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그림의 아젠다거든요. 예, 예. 변화의 아젠다이기 때문에 이게 실현되려면 이런 성장 요소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쳐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 잠재 성장률이 끌어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그때까지 이 해당 섹터 내에서는 분명히 자금이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성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타이밍을 딱 집어서 사실은 뭐 말씀을 드리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래서 저도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큰 그림화에서는 분명히 이 되는 네.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내용 중에서 네. 미세 조정은 계속하실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아요. 시장을 주도하는 혹은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는 그런 업종 내에서 사실 이 투자하고 있는 이 큰 그림화에서 계속 이제 종목을 살짝 교체하시거나 비중 조절을 하는 형태로 장기 투자를 끌고 가셔야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진짜 딱 들었으면 하는 어떤 토픽을 가지고 딱 모처럼 또 다시 등장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잘 복기를 해야 다음 연도를 진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적시에 이렇게 좋은 내용을 들고 오신 것 같습니다. 자, 박강남 위원님. 뭐 3% 이렇게 모른 척 계속 하시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새해 포부를 얘기하고 가세요. 얼마나 자주 나올 건지. 에? 제가 1월 말에도 아마 한번 좀 나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때도 고민이네요. 이제 네. 어떤 또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좋을지 그때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더 좁혀서 바로 이제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많이 해보고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1월 달에 또 나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반갑네요.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정말 시원시원하면서 딱 고견을 집어주시는 모습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가웠습니다. 금간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틀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